지난 5일 치러진 울산시 교육감 재보궐선거에서 고 노원키 교육감의 남편으로 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아온 천창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자, MBC가 만난 사람 오늘은 천창수 교육감 모시고 당선 소감과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부인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치러진 선거에서 이긴 만큼 감회가 또 남다를 것 같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우선 뭐 시민 여러분들의 그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선거 운동하면서 노키 교육감의 교육 정책을 이어서 좀 발전시키겠다 그랬는데 좀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교육 복지 그리고 아이 한 명 한 명을 챙기겠다는 그런 아이 사랑에 대한 그 시민들의 지지가 투표로 확인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네. 자, 이번 선거가 보수와 진보 1대1 맞대결로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상당히 컸는데 결과는 비교적 큰 표차로 이기셨습니다. 승리 요인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전임 교육감이 했던 정책이 시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이어가겠다는 정책이 시민들의 그 바람과 잘 맞았다 생각합니다. 맞았고 또 이런 그 현장 그 구석구석에서 많은 시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해가지고 저희들 정책을 소개하고 후보도 소개하고 한 것들이 상당히 좋은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선증을 받으신 날부터 업무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네. 예.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은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학교 폭력 문제인데요. 네. 또 이게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학생들은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고 또 그보다도 요 학교 폭력은 발생 숫자는 많지 않은데 그 옆에 있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네. 공포감에 사활 접히기도 하고 또 일부는 또 어쩔 수 없이 뭐 동조하거나 방관하면서 죄책감을 갖거나 네. 또 이렇게 자존감을 다치는 상황이 되는데 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 그래서 기회도 평생 가죠. 네네. 예. 그래서 코너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달리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전임 교육감님께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뜻을 이어받겠다 조금 전에 말씀도 해주셨는데, 자, 그럼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 교육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신지요? 네, 제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그 아이 한 명 한 명이 방금 말씀대로 학교에서 좀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좀 약간 아이들마다 배움 속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약간 느리게 좀 배우는 학생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 방치하게 되면 그 계속 누적이 됩니다. 누적이 돼가지고 결국은 상급 학력 진학을 해도 결국은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고 또 공부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고 또 이제 포기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런 학생들이 자존감을 살지 못하고 사회생활도 이렇게 좀 이렇게 증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기초 학력, 역점을 두고,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아이들이 그 수업을 따라갈 수 있게끔, 수업 시간에 협력 강사를 붙여주는 건데, 요거를, 지금은 뭐 초등학교 1, 2학년 하고 있는데, 중학교까지 확대해가지고 좀 철저하게 좀 관리할 생각입니다. 그런 노력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예, 네. 그런 결과를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되고요. 근데 이런 것들 추진을 하자면 이제 예산 확보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금 울산시 의회가 지금 보수 진영의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 의회와 관계 이거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요? 저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저희들 선거 기조 자체가 또 교육에는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다. 다만 아이들만 있다. 그리고 이게 정책 중심을 갖겠다 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추진한 정책이 아이들에게 배움과 성장에 맞는 거냐 또는 뭐 교육에 좀 맞지 않는 거냐 그거를 시 의원들하고 잘 설득하면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시의회 의원들도 결국은 시민들의 대표 아닙니까? 네. 뭐 저도 물론 대표긴 하지만 대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그런 여론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책을 시의원들에게 설명을 잘 하고 또 시민들에게 잘 설명해가지고 시민들이 충분히 동의한다 그러면 시의원들도 그런 여론도 충분히 감안해서 협의가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이번에 뭐 선거 운동을 하면서 다녀보니까
좀 무관심한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뭐 아직 젊어서 아이가 없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다 키웠다. 그건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있던데, 제가 생각에는 이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10년 뒤, 15년 뒤에는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 주역이 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회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시민들의 생활도 좀 달라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여러 교육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시고 비판도 해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교육이 더 발전하고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그 점을 좀 시민님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만큼 네. 이제 한명한 명을 모두 사랑하는 그런 교육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